역사 기록에 남아 있는 그 왕의 상상력, 간신의 그 주군의 눈을 가리기 위한 파렴치한 생각들의 내용들을 더 극한의 영역까지 한번 따라가 봤었는데, 좋아하세요? 좋아하나? 노래자를 보여주마! 영화는 그 여자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노면의 극단 지점까지 내려가고, 이번 영화 시작할 때는 이 영화를 그냥 에로틱하고 성적 흥분을 목표로 하는 작적인 지점으로 연출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었어요. 이 영화는 이제 박원종, 유자과, 유승재, 이상호 대부분이 실존인 걸로 알고 있어요. 사실 유승재는 1차 시험 마치고 돌아와서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.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굉장히 유명한데, 왕에게 더 많은 미녀를 바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겁니다. 그게 마지막 유언이에요. 그만한 충신이 없죠. 전하, 옛 제왕들 치고 죽어 제가 되지 않은 사람이 썸! 단 하루에 천년의 쾌락을 누리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나이다. 난세를 미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 참 현실에도 잘 들어맞는 말이었던 것 같고, 너도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느냐? 어느 누가 미치지 않고서 이 난세를 살 수 있겠습니까? 너도 내가 미쳤다고 생각을 사실은 하지!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슬펐어요. 120%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은 어떤 이미지를 취향해야 될지 도저히 생각이 안 나죠. 그래서 결국에 생각해낸 건 동물이었어요. 굉장히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이리라든지, 아니면 사슴의 목을 물고 있는 수사자, 아니면 바로 앞에 먹잇감을 두고 있는 독사. 진정 날 바보로 만드는 게 누구라고 생각하는가? 흔육관용 중에 얼음을 위에 걸어놓고 밑에 누워서 단전에 힘을 기르는 장면이 있어요. 근데 그 장면에서 그 많은 우병들이 누워있는데 제 얼음만 녹아서 제 그 위로 떨어지더라고요. 감독님께서 그냥 네가 설중매다, 그냥 너로 하면 된다라고 하셔서 설중매의 욕망이나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려고 했고, 그런 과정에서 그냥 캐릭터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. 다른 의미로 문제적인 영화가 됐으면 하고, 여기서 사실 정보를 얻어가는 재미도 있고, 그게 아닌 정말 그냥 어떤 오락적인 요소의 영화로서의 재미도 좀 우리 영화에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모든 배우들이 거짓말을 안 하고 모두 다 진심으로 연기를 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그 재미를 한번 느껴보셨어요.